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우의 명절 설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라면서 설날 소식으로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네, 오늘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차례를 함께 지내고 훈훈한 덕담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한 대가족의 설날 표정을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례를 지낼 시간이 다가오자 전국 각지에서 문중의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집안에 40여 명이 모여 발 디딜 틈 없는 가운데에도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마음에는 정성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조상을 맞이하고 차례상을 차리고 분향을 하고 또 절을 하는 등 옛 예법을 그대로 따른 전통적인 방식은 몇 년이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문중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조상들의 영예를 위해서도 우리가 자기 할 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설날하면 뭐니뭐니 해도 세뱃돈, 주거니 받거니 덕담이 절로 오가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웃음꽃을 피우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 잘합니다. 알겠죠? 몇 날 며칠을 음식 준비하느라 진땀 뺀 며느리들은 차례가 끝난 뒤 명절 스트레스를 화끈하게 날려버립니다. 평소 얼굴 접하기 힘든 친지들과 아침상을 함께하며 밀린 안부 인사 등을 전하는 것도 명절이 주는 또 다른 훈훈한 모습입니다. 많이 모이니까 좋죠. 저거는 많이 모이니까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이 차츰 퇴색해가는 요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통해 조상의 뿌리를 되짚어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4.13 총선이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하는 중대한 선거지만 대구에서는 정책보다는 인물,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선거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이 난무하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총선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배신의 정치, 국민들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 발언을 지금 나온 후보자들이 자기 유사한 쪽을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 친박을 넘어 진짜 친박이라는 진박 후보들이 공동연대를 형성하면서 대구의 선거판이 새누리당 내 개파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진박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예비 후보가 지역구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현직 의원이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는 등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친박계와 상향식 공천을 고수하는 비박계의 갈등이 지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전체 공천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상당히 좀 전근대적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이 어떤 반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과연 그 전략 공천을 친박계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지. 지역 정치권에서조차 이런 개파 간 대결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냉철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정당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은 사실 극히 소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래왔고 이걸 바뀌기 위해서는 유권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정책과 비전보다는 감성적 호소가 선거판을 달구면서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늘 설을 맞아 우리 지역의 고속도로는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찾거나 일찌감치 집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하루 종일 지정체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심영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설 당일이자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뒤늦게 고향에 내려가는 귀성 차량과 귀경 행렬로 고속도로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혼잡한 상황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안쪽에서 고속도로 상황도 현재 이 시각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검단 졸음쉼터 부근인데요. 부산 방향으로는 북대구에서 도동까지 정체되고 있고 서울 방향으로는 조금 전까지 많이 답답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원활합니다. 계속해서 현재 가장 어려운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동명휴게소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군위에서 칠곡 부근까지 약 23km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양방향으로 어려운 중부내륙고속도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선산휴게소 일대인데요. 양평방향으로 선산에서 상주터널까지 9km 속도 떨어져 있고 반대 마산방향으로는 낙동에서 상주터널까지 12km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입니다. 보시는 화면 청통 휴게소 부근인데요. 지금은 대구 포항 양방향으로 시원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끝으로 광주 대구 고속도로 해인사 부근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인사에서 동구령까지 속도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양방향으로 시원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밤 11시쯤에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에 유의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역대 최대인 839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혼을 최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7급 16명, 8급과 9급 626명, 사회복지직 184명 등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4차례에 걸쳐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2인 1조 기업 현장 방문과 경제 119 홈페이지나 전용 전화를 통한 온라인 상담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또 8개 구군청 민원실을 원스톱 기원 지원센터의 거점으로 활용해 지원 인력을 3배로 늘려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찾고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분들을 위해 마련한 기획 시리즈 다시 보는 맛과 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 대구 음식은 자극적이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선입견 속에서도 고유의 맛을 지켜가고 있는 대구 신미를 소개해드립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의 향토, 역사, 상품성을 고루 지닌 대구 음식, 대구 신미들입니다. 대구가 원조면서 화끈한 대구 맛을 대변하는 육개장, 식감 좋은 소의 네 번째 위, 홍창을 구워 먹는 막창구이, 소 허벅지살을 뭉텅뭉텅 썰어 생고기로 먹는 뭉튀기와 맵싸하고 화끈한 동인동 찜갈비, 논매기 매운탕, 고거불고기, 누른국수, 무침회, 야끼우동, 그리고 납작만두까지. 대구의 맛을 일종의 브랜드로 만든 건데 1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대구 신미를 혹시 아시는가요? 대구 신미 10가지 맛. 10가지 맛이요? 아, 그건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 신미라고 아세요? 대구 신미? 대구 신미를 아세요? 대구 10가지 맛 음식, 대구 신미.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역 구단위, 구청 단위에서 내세우기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려요. 대구 사람들조차도 대구 신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한 뭐, 우리 자체 현지인들이 추천해야지 또 그게 맛있는 대구 신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지인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대구 사람들한테도 신미를 좀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대구시가 제대로 브랜드 마케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택시기사라든가 관광해설사 또 그 식객단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래 대구의 신미의 어떤 특징 이런 걸 좀 촬영을 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소위 대구 맛에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들은 대구 고유 음식의 강점과
숨은 이야기는 차고 넘치는데 이를 알리는 방식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설사로 근무를 하다 보면 10대부터 20대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와요.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러면 SNS예요. 그럼 대구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렇고. 10년 전과 비교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입맛을 과연 대구 신미가 잘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기존의 홍보 방식이 전광판이나 브로셔 같은 오프라인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입소문을 덜 탔다면 스마트폰, 디지털 환경을 겨냥한 온라인 중심으로 과감히 바꾸는 노력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오랜만에 대구를 찾은 분들 중에 겉모습을 다 갖춘 새 야구장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새 야구장에서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삼성라이온즈의 새로운 홈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를 서권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12년 첫 삽을 뜬 지 3년 3개월. 어느덧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 이달 말이면 준공과 함께 삼성 측에 인수됩니다. 2월 16일 날 저희들이 그 인수인계 팀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해서 시설을 인수인계하고 저희들이 준공 날짜가 2월 25일입니다. 25일 날 저희들이 준공 시공사에서 준공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그 준공을 일정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 팔각형 구조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전광판과 메이저리그급 그라운드. 선수들을 위한 경기 시설이 전부가 아닙니다. 야구장 어디에서도 한눈에 경기를 볼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석까지 마련돼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 좌석 기준 국내에서 가장 넓은 좌우 50cm, 앞뒤 간격 85cm로 쾌적한 관람 환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자 설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띠 전광판과 같은 세부 시설도 최종 점검에 들어서며 개장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대구시는 다음 달 19일 연예인 올스타와 삼성 레전드들이 총출동하는 스페셜 매치를 비롯한 공식 개장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 대구시 달서구 다가구주택 1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집에 있던 80살 최모 할머니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의 다가구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세입자 최모 씨가 숨지고 연기에 질식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